2019년 강원도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만나 지역의 현안과 미래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역 현안과 이슈에 대해 도내 국회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구가 동해 삼척이시죠.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님이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철규입니다. 예. 자,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카메라를 보시고 저희 헬로티비 뉴스 시청자와 강원도민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특히나 우리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동해시 삼척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입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이 봄 기운처럼 우리 도민 모두에게도 따뜻한 봄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말씀하셨고요. 자, 좀 전에 들어온 소식을 좀 들어보니까 3월 국회가 열린다고 하네요. 자유한국당에서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네.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하는데 자 연초에 1월, 2월은 국회가 또 열리지 않았는데 네. 그래도 의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또 일정들이 바쁘시잖아요. 어떻게 네. 요새 지내셨습니까? 국회가 네. 열리지 않아도 국회의원들이 쉬는 게 아닙니다. 예. 저 역시도 그 사개특위 네. 위원으로 활동을 계속 해왔고요. 네. 또 당내에서도 요즘 또 현안이 많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우리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문제라든가 예. 블랙리스트 작성, 또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권 이런 현안들이 계속 있는데 당내에서 네. 네. 그런 진상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네. 쉴 겨를이 없습니다. 아, 물론 또 국회 일정이 없으면은 네. 지역에서 예.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들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쉴 시간은 없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좀 전에 국회 사개특위 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제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은 사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네. 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네. 설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사실은 경찰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고, 네. 초선 이제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네. 먼저 좀 궁금한 건 검경 수사권 조정, 여러 가지 지금 방안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또 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어떻게 나눌 거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된 걸로 아는데 네. 어떻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으십니까? 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네. 5당 후보들이 동일하게 공히 검찰과 경찰의 이 기능을 분리해서 수사는 경찰이 주도적으로 하고 검찰은 기소에 충실하는 네. 이런 체제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각 당의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자치경찰제 역시도 조금씩 다르지만은 예. 수사권이 기능을 가지고 이제 구분하는 것이라면은 자치경찰제도 문제는 그 경찰을 네. 누가 감독하고 관리할 것이냐 하는 예. 이런 관리 감독권의 문제입니다. 조금 결이 다른 것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된 것이 없습니다만은 네. 수사권 문제는 상당 부분 진척되어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공수처 문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공수처가 설립이 되면은 설치되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소위 힘 있는 자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 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과 그 측근들 또 집권 세력들, 정부 여당이죠. 예. 이들에 대한 수사를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네. 공수처를 설치하기보다는 검찰과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인사권과 그 다음에 직무의 독립성을 네. 보장해 주는 것이 급선무다. 예. 굳이 또 이 공수처의 기능을 국민들이 바라는 예. 힘 있는 자들이 법 앞에 처벌받고 제재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원하신다면 공수처장의 인사권을 네. 현재 검찰과 경찰을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이 아니라 네. 누가 되든 간에 제1야당이 그 공수처장의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네. 사실상 인사권이 주청권이죠. 그렇다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 실체들이 상당히 조심할 것이다. 그리 되면은 대한민국은 정말로 알겠습니다. 깨끗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뭐 제일 야당으로 추천권을 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건데 이거는 뭐 여야 간에 또 합의가 네.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 이철규 의원님 같은 경우 초선 의원이시지만 사실은 20대 국회 들어서 임기 내내 지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강원도 사실 정치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네. 사실 예산 부분에서도 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도 많았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우리 강원도가 인구가 작습니다. 그렇죠. 유권자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부는 유권자의 수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뭐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고요. 네. 저희들이 제일로 제가 이 기억에 남는 것은 강원도 동해안, 네. 해안 경계용 절책 있는 동해안 예, 예. 절책을 예.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주민들이 그 수요자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비용을 부담해 왔습니다. 원인 사용자 부담 그렇죠. 원칙이었죠. 분명히 그 절책은 우리 국토 방위를 목적으로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설치를 했던 것이고 예. 또 이것을 철거하는 것 역시도 대체 장비로 대체하는 것도 국가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 왔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네. 이것을 제가 이 국회 등원하고 첫해 네. 예결 의원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걸 요구해서 2년간 지난 2년간은 순수히 국회에서 증액을 해가지고 네. 비용을 좀 반영을 시켰고요. 예. 예, 금년에는 제가 지난해 예결위원이 되니까 아예 예. 국방부가 250억을 편성해가지고 네, 네. 정부 안으로 왔습니다. 최초로. 예. 그게 기억에 남고요. 네. 우리 또 폐광 지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석탄을 사실상 정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네. 단계적으로 고사시켜 왔는데 예. 아직도 부존 자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네. 남아있는 부존 자원. 캐낼 때까지 캐내면서 또 이 채굴하는 기술이 단순히 석탄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네. 접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의 보존 차원에서도 당분간 좀 석탄 산업을 네. 유지시키자. 그래서 획기적으로 석탄 산업 네. 이 지원금을 대폭 증액시킨 게 보람에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더 한다면은 우리 강원대학교 네. 삼척 캠퍼스가 예. 사실상 이제 독립된 대학이다가 통폐합으로 이제 춘천 캠퍼스하고 삼척 통합이 캠퍼스. 되면서 예. 이 재정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제대로 된 체육 시설 하나 없어서 이번에 강원도에서 아마 제일 큰 체육관을 네. 복합 스포츠 센터를 지을 수 있는 예산도 이 반영을 시킴으로써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좀 어느 정도 이 기여할 수 있는 네. 기회를 가졌다는 게 알겠습니다.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이 뭐 예결위원이 아니면은 됐겠습니까? 사실 뭐 지역구 현안이라든지 폐광지역 관련된 건 이제 뒷부분에 네. 다시 한번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뭐 사실은 그 도내 국회의원들 후원금 모금액을 언론을 통해서 지금 공개가 됐는데 보니까 이철규 의원께서 또 1억 8,200여만 원 도내에서 네. 두 번째로 많이 그렇습니까? 후원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뭐 요인이 있을까요? 제가 후원 계좌를 제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저기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필요한 정치 활동에 공적으로 쓰는 부분은 뭐 후원금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만은 네. 가급적 지출 비용을 줄이려고 합니다. 예. 줄여왔고 3년 차가 된 오늘까지 국회의원이 되고는 후원 계좌를 제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살아오면서 친지라든가 친구 지인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예, 요구하면은 이제 이 계좌를 알려줘서 후원금을 접수하고 있는데요. 네. 열심히 일하라고 이 도와주는 후원인들, 네. 네. 이분들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깨끗이 네. 올바로 하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후원금의 액수를 떠나서 네. 어떤 분들이 후원을 하시는지 가슴 깊이 그걸 새겨서. 네. 올바로 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안 얘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철규 의원님께서 2016년에 발의하셨던 지방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역 자원 시설세를 네. 지금 포함시키는 내용인데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어떤 내용이시죠? 예. 네. 우리 어떤 산업 시설이 네. 그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외부 불경제를 유발시킬 때
그 산업의 이 생산물로 수혜를 보는 주민들, 수혜자들이 조금씩 부담을 더해서 그 외부 불경제에 대한 이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멘트 공장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배출, 그다음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상위 20개 시설 중에 8개가 시멘트 공장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시멘트 공장 하나가 내뿜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가 당진에 있는 발전소 하나, 그 발전소 600만 킬로와트짜리 발전소입니다. 이런 발전소 하나와 맞먹습니다. 여기 있는 뭐 200만, 120만 킬로와트짜리 발전소가 아니라 대규모 발전소 하나가 이 배출하는 이런 유해물질과 시멘트 공장 하나가 내뿜는 게 거의 같은 수준이라 할 정도로 심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시멘트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중국보다도 상당히 싸, 20, 30%가 더 저렴합니다. 이것은 시멘트 생산 지역 주민들의 희생, 그 다음 우리 시멘트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이런 희생 위에서 우리 국민들이 물론 좀 조금은 저렴하게, 상당히 저렴하게 이 시멘트를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그런 부담을 좀더 소비자들이 조금만 더 하면은 생산 근로자들이라든가 또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도의 이 건강검진 또는 필요한 보상을 할수 있지 않나, 그래서 발의하게 된 그러니까 것입니다. 시멘트 1톤당 1,000원을 지역 자원시설세로 부과를 해서 그 지역에서 환경오염이라든지 경관 훼손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는 데 사용을 하자. 이게 이제 그 법안의 골자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시멘트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유해물질로 인해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건강 검진도 할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외에 대형 트럭이 다니면서 이 도로도 파손시키고 또 이외에 다른 분진도 일으키고 소음도 일으키고 해서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 피해를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부담해서 보전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죠. 재정 요건이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불경제를 유발시킨 주체가 또 수혜자가 조금씩 부담해서 우리 그 피해자들에게 보전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2016년에 발의했는데 2, 3년 정도는 아직 계속 국회에 계류만 돼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전망은. 이번 4월 달에, 4월까지는 이 세율을 조정하지 않으면은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라고 행안위에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이미 지난번에 합의를 하고 공표했기 때문에 미세한 세율 조정은 있겠지만은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원안 통과되리라 확신을 하고요. 뭐저 역시도 법안을 발의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 압박과 또이 부담을 느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게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로 좀 계속해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척 미로에서 하장 국도 건설 사업, 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강원대 삼척 캠퍼스의 복합 스포츠 센터 건립 사업, 뭐 다양한 좀 예산들, 또뭐 동해역, 묵호역의 KTX 운행을 위한 시설 개량 사업비, 지역구의 예산 국비를 상당히 많이 따오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의 대표자 대표성도 있지만은 지역 구민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해 주는 역할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우리 강원 영동 지역, 특히 영동 남부 지역은 그동안 교통 여건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이런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던 것이 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서울서 강릉 간 강릉선 KTX요? KTX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접 지역인 동해까지 조금만 작은 비용만 더 추가해도 운행될 수 있는데 그게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모든 분들이 다안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저 선거 때 약속을 하고 나니까 그게 되겠나? 이렇게들 많이들 걱정하셨는데, 지난 2년간 관계 부처와 기관을 끊임없이 설득해서, 이제 뭐 지난해 2017년 7월 달에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예산 뒷받침이 돼서 금년 말에는 상업 운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하장 지역은 대한민국의 고랭지 채소를 상당 부분, 거의 그렇죠. 뭐 상당 부분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지역인데 네. 정말로 도로가 열악합니다. 네. 위험해서 가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요. 네. 주민들이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작다 보니까 정부의 재정 지원에서 당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네. 지난해 결사적으로 이 노력을 해가지고 예. 국회에서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남고 뭐 이외에도 우리 석탄 산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난 산업화 시대에 네. 우리 국내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던 감당하던 석탄이 네. 단순히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는 논리로 예. 그냥 이 소위 말하면 뒤로 밀리는 뒷전으로 밀리는 서러움을 받고 있는데 이 석탄 산업이 당분간은 특히나 우리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데요. 네. 북한의 석탄을 개발할 때 아마 예.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바로 대한민국의 석탄 채광 기술이 아닐까 그렇죠. 우리 생각이 숙련된 됩니다. 기술자들이 있잖아요. 또 기술도 있고 네. 또 인력도 있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더 보존하고 발전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비축 예산도 네. 확보했고 또 지원 예산도 확보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지금 이제 제천 동해 삼척 네. 고속도로 사업 조기 추진을 좀 촉구하고 계신 건데 이게 사실은 지난해 연말이었나요? 그 예타 면제 사업에서 사실은 제천 영월 구간이 올랐다가 사실은 이제 빠지게 됐죠. 사실은 네. 제2경춘 국도만 이제 포함이 됐는데 사실은 제천에서 영월을 거쳐서 삼척까지 이어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동서를 횡단하는 네. 건데 사실 평택에서부터 이제 오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 상당히 강조하고 계신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시죠? 좀 안타까운 게 네네. 우리 강원도가 좀 더 전략적 사고를 가졌다면은 네.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평택 삼척까지 오는 이 동서 육축은 네. 지금까지 제일로 진척이 늦은 그렇죠. 구간입니다. 네. 이건 예타를 통해 가지고는 참 어렵습니다. 네. 예타 기준을 바꾸기 전에는 어려운 네. 사업입니다. 예. 우리 제2경춘 국도는 네. 아마 예타를 넣어도 통과가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좀 더 전략적으로 차라리 제2경춘 국도를 예타 사업에 넣고 네. 이 동서육축인 제천 삼척 구간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넣었다면 1도에 네. 한도에 한 개 사업씩은 그렇죠. 이번에 주었기 때문에 네. 좀 승산이 있었을 텐데 욕심인지 예. 이거 뭐 우리 지역만의 욕심인지 모르지만은 전략적 사고가 좀 아쉬웠다. 네. 뭐 도내에서 같은 강원도 내에서도 예. 유권자가 많은 춘천 영서 지역과 네. 유권자가 작은 또 강원 남부 지역에 예.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강원 남부 지역의 주민들 또 충청북도 내륙 지역의 주민들이 염원하는 이 동서육축인 제천과 삼척 간의 네. 고속도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저는.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도 하여간 뭐 성과가 좀 날 수 있도록 좀 기대를 네. 좀 해보고요. 폐광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무관심한 건 아니냐, 무책임한 건 아니냐 여러 차례 좀 질타를 하셨어요. 네. 어떤 부분을 좀 문제 삼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석탄 산업이 마치 네. 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산업인 양 이렇게 이 정부는 항시 후순위로 이렇게 밀어놓고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 네. 이제 그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 석탄 산업이 산업화 과정에서 네. 얼만큼 큰 공헌을 했는지 정부 관계자들이 모르는 겁니다. 우리 석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산업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예, 그렇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 단가를 낮춰야 되고 네. 인건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구조에서 인건비는 곧 생계비와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죠. 쌀값과 이 연탄값은 네. 이 도시 근로자들의 임금을 결정한 굉장히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네. 그 당시 정부는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석탄 가격과 쌀값을 인위적으로 통제해왔다. 네. 네. 그래서 오늘날 산업화가 가능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깨끗한 가스, 전기가 더 편리하다고 석탄을 뒤로 밀어내는 네. 이런 아주 이 단편적인 사고로는 우리가 이 과거에 예. 우리 산업화에 기여한 한 산업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석탄 산업이 단순히 석탄을 채광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네. 우리 고속도로를 둘러볼 때 이 굴진하는 네. 터널 굴진 기술도 아마
우리 석탄광에서 이 채광할 때 굴진하던 기술이 응용됐으리라 생각할 정도로 예. 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석탄 산업을 무시하지 말아달라고 저는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속도를 좀 네. 내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랜 경찰 공무원 생활을 이제 접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네. 국회의원으로 이제 선출이 되셨어요.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네. 사실은 전반기에는 당초에는 국방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고, 네. 예, 그다음에 후반기에는 지금 산업통상자원 네.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지금 네. 활동하고 계신데, 지난 3년 좀 의정 활동 좀 돌아보신다면 좀 어떻습니까? 뭐 저기 공직에서도 나름대로 보람을 예. 느낍니다마는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큰 보람이라면은 지역에 많은 시민들이잖아요. 지역에 뭐 16만 되는 우리 동해와 삼척 지역의 이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이 앞에 나서서 그들이 시민들께서 주신 힘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어떻게 국방부 장관에게 해안 철책을 철거하라고 국가 부담으로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루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석탄 산업을 이대로 말려 죽이지 말고 이 소프트 랜딩, 연착륙시키고 대체 산업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공직자로서는 할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죠. 보람을 느낍니다. 네. 또한 물론 마찬가지로 강원도 전역에 우리가 국회의원 8명밖에 안 되는 이 소수 비례대표까지는 9명이라고, 예. 비례대표는 아직까지는 전국 정당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지역 대표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소수 지역이다 보니까 서러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악착같이 다른 지역, 다수 지역 이 국회의원이 뛰는 것에 2배, 3배로 더 열심히 우리가 네. 해야 할때 우리의 몫을 지켜낼 수 있다. 근데 하여튼 국민들께서 주신 이러한 임무 네. 또 명과 이것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 국민들이 이렇게 힘을 실어줄 때 네. 국회의원이 어느 지역 국회의원이든 간에 예. 가서 국회에 가서 또 정부를 상대로 해서 지역의 이익을 쟁취해 올수 있다고 네,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자, 지난해 우리 사실은 6.1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내 정치 지형도 급변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전국적인 뭐 추세하고 뭐 비슷한데 자유한국당이 뭐 참패를 했다고밖에 볼수 없어요. 이제 총선이 이제 뭐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체적인 민심은 좀 지역에서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기 저는 뭐 언론에서 이제 흔들리는 강원 네. 민심이니 또 민심이 변했다는데 민심은 어떤 경우든 변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한 것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기대에서 벗어났기에 버림을 받은 것이죠. 결코 민심의 눈이 바뀐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도민들이 바라는 정치, 예. 도민들이 지켜봐 주시는 그 시각 안으로 돌아온다면은 우리 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도 출범한 지 2년이 안 됐습니다만은 네. 사실상 지난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탄핵이라고 하는 정권을 탄핵시키는 준엄한 명령은 그릇된 것을 하지 말아라. 예. 국민들이 싫어하고 국민들이 하지 말으라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 정부도 지난 정부 못지않게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럴 때 우리 자유한국당이라도 중심을 잡아서 다시 도민들의 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한다면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들은 도민들께서 또 내년 총선에서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해 좀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이 좀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이 좀 있을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어차피 또 정치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네. 사법 제도를 제대로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고요. 예. 또 우리 지역으로는 KTX가 이 연말 하루라도 빨리 네. 준공돼서 우리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도권을 오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게두 번째입니다. 예. 그리고 또 뭐니 뭐니 해도 내년도 네. 2020년도 사업을 우리 예산이 지금부터 이제 부채 시작되는데 네. 금년 다 이루지 못했던 이런 사업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는 거. 네. 뭐 이 물론 제천서 삼척간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포함한 우리 도민들이 예.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뭐 그다음 목표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모처럼 또 방송국에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또 정리하는 겸 해서 네.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 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또 우리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제가 어렵다고들 아우성이십니다. 또한 또 이 국민을 안심시켜줘야 할 정부는 블랙리스트니 또 여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니 등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지만 우리 국민들은 위기 속에서도 늘 희망을 찾았고 또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저력 있는 민족입니다. 올 한해 우리 국민들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또 이러한 짜증스러운 일도 말끔히 정리하는 이런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내 국회의원 릴레이 대담, 오늘은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